안녕하세요. 감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파워뱅크, 이제 제가 가성비 좋은 거 많이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 좋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매했습니다, 파워뱅크. 그러면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어떤 부분을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런 충전기 있죠. 보통 파워뱅크 사면 같이 공급이 되죠. 이런 충전기가. 그러면 충전기를 우리가 구매하면 일반 분들 충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좀 사용하다 보면 충전기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드릴 때 문제점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냐면 이런 충전기 가지고 꼽을 때 파워뱅크 먼저 꽂고 220 꼽는 분이 많고요. 생각보다. 그 충전 다 하고 나면 이 220만 빼고 가만 놔두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충전기나 이런 고속 충전기나 안 그러면 우리 많이 쓰는 이런 RSDT 충전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유나 충전기나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충전기가 역전류 다이오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들어가 있는 충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모든 충전기 종류가 기본적으로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쩌냐면 이런 충전기 다 뺄게요. 저 고속 충전기 가지고만 이야기할게요. 일단 모든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220 쪽에 입력 쪽에 먼저 전기를 넣어주세요. 유불문하고 입력 쪽에 전기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충전할 때는 반대로 입력 전기 쪽에 전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는 거예요. 충전할 때는. 그럼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충전을 했습니다. 10A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전을 다 했습니다. 그럴 때도 무조건 파워뱅크 쪽에 연결된 거 먼저 제거를 해 주십시오. 제거해 준 다음에 220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먼저 220 제거한 다음에 깜빡하고 이거 분리 안 하잖아. 저는 2불로 고출력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 자기 파워뱅크 살 때 XT50 충전기 단자든 여기 이제 항공 단자로 된 충전기든 다 상관없습니다. 분리할 때는 파워뱅크에서 먼저 빼주고 220을 빼주시고요. 입력할 때는 무조건 220을 먼저 꽂고 입력 쪽에 전기된 다음에 파워뱅크 연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역전압이 흘러가지고 220만 빼나면 여기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 죽어요. 충전기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뭐 상담을 해드려가지고 갑자기 충전기 잘 사용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안 그러면 충전이 갑자기 LED 불이 안 나옵니다. 이야기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충전기를 충전 다 하고 난 다음에 220만 빼난 거 아닙니까? 그거 장시간 방치한 거 아닙니까? 여쭤보면 거진 다 맞대요. 파워뱅크 꼽아놓고 220만 급하다고 빼놓고 가면 안 돼요. 충전기 사망합니다. 고장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산철이든 리튬이온이든 파워뱅크 야외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완전 용량 다 될 때까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저도 그 부분은 방전돼도 상관없습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안에 배터리 보호 회로, 가충전, 가방전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저전압 때문에 이 파워뱅크가 저전압을 차단해 줍니다. 그게 락이 잡힙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입니다. 파워뱅크가 전원을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집에 도착하시면 최대한으로 빨리 충전을 해야 돼요. 가방전해가지고 이거 다 쓴 다음에 며칠 방치한 다음에 사용하려고 전기 딱 꼽았어. 충전기가 파란색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충전이 안 돼. 이런 경우 경험하신 분도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구매하신 데다가 파워뱅크 충전이 안 됩니다. 문의를 하십니다. 방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충전하니까 안 됩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90%가.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방전하신 다음에, BMS 컷 하신 다음에, 다음에 쓸 때 충전하지 해가지고, 뭐, 최단으로 빨리 집에 가져가서 충전을 한 게 아니고요.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방치를 해놨는다고. 그러면 인산철이든 리튬이온이든 자연 방전량이 있어요. 그 자연 방전량이 BMS가 작동할 수 있는 최저 전압보다 밑으로 내릴까
내리 가면 충전기 꼽아도 BMS가 작동 안 해요. 작동하는 BMS도 있지만 안 하는 BMS가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방전 BMS나 PCM이 커드 할 때까지 전기에 뺏었으면 집에 가져오면 최대한 빨리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깜빡이고 방전을 한 다음에 며칠 방치했는데 충전기 꼽아가지고 충전이 안 돼. 그러면 사용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 조금 작업이 되게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리고 파워뱅크 살 때 주신 충전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가닥 돼 있는 선이 있는 충전기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알렉스 DT처럼 개별로 연결할 수 있는 집게가 달린, 집게 같은 거 달리가 있어야 되겠죠.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째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내부 오픈을 해야 됩니다. 저거 빨리 감기가 됐겠지만 복잡, 제가 좀 요가에 뜯는 것도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쪽에 보면 플러스하고요. 여기 플러스 단자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단자. 이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집게가 되어 있던 인식으로 집게 되어 있는 단자 가지고 이렇게 전기 연결한 다음에 플러스 단자하고요. 마이너스 단자에 인식으로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인식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요 전압이, 이 전압이 최소 11V 이상 정도 충전이 되면 그때 제거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직접 물려주는 쪽에 제거한 다음에 일반 이제 원래 우리가 충전하던 방식으로 해야지만 BMS 락이 풀립니다. 상당히 이렇게 작업하려면 복잡, 귀찮겠죠. 그거 충전기가 이런 식으로 찍게 된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그러면 이런 단자 쪽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 못 하잖아요. 힘들죠. 자, 이런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붙냐면 자기 파워뱅크에 이런 배렌스 단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배렌스 단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배렌스 선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조건은 이런 케이블도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유나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유나 충전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많이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유나 충전기를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각셀 맞는 핀을 꼽아줘요. 이런 식으로 꼽아주면 전압이 체크가 되잖아요. 이렇게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요. 3.6V 충전을 하면 당연히 락이 풀립니다. 9.8V까지 내려가든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이 배렌스 단자는 BMS 안 거치고 바로 배터리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렌스 단자가 있는 제품들은 방전이 되더라도 그 BMS 차단 전압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이 직접적으로 배렌스 단자를 이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나 가지고 인 유나나 RSDT 가지고 안 해봤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고 유나 이 충전기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각 셀로 전압을 주다 보니까 전원을 공급해 주가지고 전체 합이 10V가 넘기 시작하면 BMS 락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 꼽아가 충전하면 아까처럼 배렌스 단자 있으면 분해 안 하고 바로 락을 BMS 락을 해제할 수 있는 전압까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 같은 데 가가지고 파워뱅크를 사용하셨잖아요.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방전이 되면 집으로 복귀하시면 최대한 빨리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전돼가지고 장기간 보관하면요 인산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에 가가지고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BMS 락 잡힐 때까지 방전을 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담을 좀 되게 자주 해줬어요. 근데 원인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쭤봐요. 저는 판매자 또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막 자문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선생님 방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충전하시려고 방치를 며칠 이상 하셨죠. 그럼 다 맞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귀찮더라도 BMS 락 될 정도까지 파워뱅크 사용하셨으면 집에 복귀하시면 최대한 빨리 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충전을 꼽았는데 작동을 안 한다. 충전기가 파란색 같은 게 뜬다며 대파보니까 밸런스 단자 하고 유나 충전기가 있으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으면 주변에 밸런스 단자만 있으면 주변에 유나 충전기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시고 아, 내 파워뱅크는 유나 충전기도 없고 밸런스 단자도 없다면 방법 없습니다. 분해해가지고 배터리 직접적으로 바운물리 줘가지고 락을 락하게 해제할 수 있는 전압까지는 전원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관리 못해가지고 힘들 수 있으니까요.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거 고속 충전기 이 제품 차에서 상시에 걸어놔도 상관없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